둘, 셋. 네.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제가 백수인 까닭은 첫째, 저는 직업이 좀 불분명합니다. 글을 써서 먹고 살긴 하는데요. 신춘문예나 잡지로 추천받아서 등단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 주류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저는 아직 작가도 아니죠. 둘째, 이 얘기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좀 못합니다. 둘째,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소속 칸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데요. 이제 방금 막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쓰기 연구의 소속으로 하면 어떨까? 셋째, 이거 참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저는 게을러서 빈둥빈둥 놀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놀아보니까요, 열심히 일할 때보다 훨씬 재밌고 즐겁고 게다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백수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휩니다. 이제 제 소개가 끝났으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앞으로 학생들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뭘 덜 받아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죠. 저는 근본 그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저 자신의 얘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벌써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겠지만 저는 다시 정리하는 기획으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과연 교육이란 뭐냐? 특히 문학교육이란 것이 뭐냐? 우리가 흔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옛이야기, 교과서에 실려있는 옛이야기 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거칠고 또 이 정리된 해답이라기보다는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또 비판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리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 전에 먼저 옛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옛 이야기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옛 이야기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죠?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옛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교훈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새 들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아주 어설프게 들어놓았습니다만 효도를 해라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자식도 희생시켜라. 이러한 교훈은 글쎄요, 감동으로 또 공감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반면에 무엇이 가장 귀한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도 옛 이야기 속에는 있습니다. 아, 옛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았고 또 그것을 퍼뜨린 사람들도 같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아들일 때 덮어놓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또 덮어놓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의 씨앗이 되었답니다. 교육이란 무엇이냐 하는 근본 물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이 생각과 얽혀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지금 너무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데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처음 발표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여기 글쓰기에 와가지고 다른 데서 다 얘기하는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발표하는 것이어서 좀 떨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떠는데 오늘 좀 떨리네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이 아주 좀 거칠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좀 충분히 질문 시간에 많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부지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런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아, 이게 또 제가 또 농담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는 걸 잘 쓰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글쓰기 해도 처음 쓰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요, 제가 한번 이걸 써보니까 참 좋은 점이 있는데, 모두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선이 저를 향하지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좀 자주 쓰려고 합니다. 부지런하라는 가르침을 담은 옛 이야기가 우리 옛 이야기에 아주 드뭅니다.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뭐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 생각나시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부지런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시면 빨리 하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겪은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졸업식장 왼쪽과 오른쪽에 커다란 글씨를 쓴 그 펼침막이 늘어뜨려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이 쉴 때 일하고 남이 잠잘 때 공부하라.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자. 일꾼인지 뭐 역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는 반딧불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그날 형설 지공, 형설의 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남들 다 쉴 때 일하고 남들 다 잘 때 공부하면 언제 쉬고 언제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내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즐겁게 살기 위해서로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그날 알았죠. 물론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지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나요? 혹시 아십니까? 이솝 우화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렇게 개미가 도둑인 까닭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솔직하게 오늘 처음 알으셨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똑같은 그 개미 얘기인데도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저 얘기는 처음 알까요? 해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과서에 실린 얘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주 셉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의문으로 남기고요. 왜 이런 얘기만 알려지고 이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만 남기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 우리가 왜 잘 압니까? 역시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수부화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바로 남과 나누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얘기는 크게 알려지지 않고 경주에서 이기는 얘기만 알려졌는지 이것도 의문으로 남기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이들 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 때문이겠죠. 그 환경 때문이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실제로 실려 있었던 뭐 칼럼인가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가난한 나라를 방문해 보니까 거부들이 많아서 아, 이 나라는 가난하지 않구나라고 고정관념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그 밑에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모 세모 일보라고 써놨는데 어떤 신문인지 혹시 궁금하시면 조선일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가 결국 줄기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 시작할게요. 요즘은 교과서가 옛날하고 달라서 뭐 이렇게 가 뭐 2학년 1학기 가 나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다들 아시죠? 네. 아, 모르신다는 표정들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적어왔습니다. 아, 너무 길어서 다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다. 뒷부분만 잠깐 보시면요. 수탈근, 그러니까 늦잠 자는 사람들을 깨워줍니다. 줬는데 돼지는 일하시기 싫어서 쿨쿨 잠만 자고 게으름 부렸죠. 그래서 나중에 옥황상제한테 혼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요즘은 그 책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아주 이건 참 친절한 일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전래동화지. 그래서 제가 또 참 할 일이 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전래동화지 5를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간추려. 앞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거의 비슷해서. 자, 보시다시피 돼지는 그러니까 앞에 닭과 개는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옥황상제에게. 근데 옥황상제가 착한 일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돼지를 착한 일을 안 해서 결국 옥황상제님께 벌을 받습니다. 교과서의 얘기가 뭐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옛 이야기를 고치려면 그만한 까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생각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옛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백성들 사이에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작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고칠 때는 그 많은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옛이야기에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교훈을 담은 얘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또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쓰여졌으며 여기서 우리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모양 그대로 전해져야 하느냐 다시 쓰는 작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저는 충분히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옛이야기를 다듬을 때 그 줄거리나 화소를 좀 고칠 때는 그만한 까닭, 다시 말하면 혼자 생각하는 까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을 만한 까닭이 있어야 한다. 이호덕 선생님은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좀 말이 좀 이런 말 하니까 많이들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민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뜻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가 된 게으름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좀 지루하시면은 하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즉시 그만둘게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1963년에 교과서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처음 실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교과서가 수없이 많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골 소재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에 좋으셨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6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그 이전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 안 계시죠? 그렇다면 다 배우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 옛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줄거리는 아시다시피 혹시 이건 뭐 다 아시는데 제가 왜 적었을까요? 이렇게 이런 줄거리라고 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줄거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새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처음 1963년에 실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찾아본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따 지적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야기로 중간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교과서 제재는 게으름쟁이 계시명 설화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으름쟁이 계시명 설화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교과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드러놓은 그 주 71번 미풀이 71번에 보면은 그 근거 설화로 드러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도를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교과서에 있는 이 설화가, 이 이야기가, 옛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얘기가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나와야 되죠. 근데 다 보시다시피 그 뒤에 20년이나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과서에 실었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어렵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적혀 얘기를 80년에 뒤에 적혔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조사하고 그냥 말씀드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1940년에 나온 조선 전래동화집에 소되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63년보다 20여 년이나 전에 나온 거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고유문학 대개나 그 밖에 구전 자료를 샅샅이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일제강점기 때 받아 쓴 자료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임석재 선생님의 한국 구전설화집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 조선 전래동화집 말고도 일제강점기 때 나온 우리나라 옛이야기 책이 꽤 있습니다. 뭐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조선 동화집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구비문학 대개가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구비문학 대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조사도 그 무렵에 이루어지죠. 198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받아 적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80년대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이전부터 전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국 고유문학대개 1의 1이라고 여기 적어 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한 편 더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고유문학대개의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두 편이 나온 겁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따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소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 또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몇 편인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10편이 넘게 실려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소가 된 사람. 자, 그럼 이제 이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줄거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또는 머슴입니다. 머슴이 어느 날 고개를 넘다가 고개 길갓집에 나리점으로서 들어가서 묵죠. 그 집 주인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그냥 노인, 정체모를 노인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설명이 나옵니다. 여우가 둔갑한, 그러니까 요물이에요. 얘가 뭐 떡이나 그 밖에 뭐 이런 걸 각 편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기에 먹었더니 그만 소가 됐어요. 이튿날 그 주인, 그러니까 여우죠. 여우가 둔갑한 노인은 소가 된 사람을 장에 들고 가서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얘가 벌써 오래 전부터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 또는 배추를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소가 된 사람은 무 또는 배추를 먹고 다시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되고 생각하니까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괘씸해서 다시 그 사람을,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루 묵습니다. 주인은 물론 못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이야기가 안 되죠. 또 떡을 줍니다. 물론 소로 만들기 위해서 안 먹습니다. 먹을 리가 있나요? 먹는 척하고 숨겨둡니다. 뭐 사짜리 밑에 넣는다. 뭐 이렇게 되죠. 주인이 여우가 보니까 이상하잖아. 사람이 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 떡이 뭐 잘못됐나 하고 자기가 먹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가 되죠. 그 소를 장에 갖다 팔아서 부자 되어서 잘 산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화소가 아까 말씀드린 박영만의 조선 전래동화집에 나오는 얘기는요. 앞부분은 5번까지는 같고요. 6번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복수와 화소가 나오는 대신에
뭐 돌아오다가 색실을 얻어서 뭐 장가들어 잘 산다 이렇게 어쨌든 끝에 가면은 잘 살아요. 줄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견주어 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을 차례입니다. 우선 이런 의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구전 말로 전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가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한쪽 이런 쪽 이야기만 주로 전해왔는데 교과서에 싣는 사람이 이걸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좀 바꾸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쳐 쓰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첫 번째 가능성은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3년 이전에 소가된 게으름빙의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설이 앞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서 깨어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증거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가설이 조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뱅이 이야기는 없었는데 원래 구전되지 않았는데 1963년 누군가가 교과서에 쓰면서 그렇게 바꾸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가설이죠. 그렇다면 이 가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썼으며 또 그 의도는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또 넘어갈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견주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인공은 처음부터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소가 된 사람에는 그냥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줄거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소가 되는 과정도 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죠. 소가 된 사람은요. 결국 성격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교훈이 담긴 얘기인데 소가 된 사람은 그냥 요물한테 홀려서 소가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복수화소가 있건 없건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가 되었다는 화소만 같을 뿐 나머지 성격은 전혀 다른.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다른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 누구에게 무지런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게으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주 5일 근무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몇 년 전에 이 주 5일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남을 부리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한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망하지 않고 잘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로 버텨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 저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왜 의심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훈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요. 그럴 의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죠. 누군가 나쁜 것을 주면 우리는 막아줘야 합니다. 여기서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 깨우침, 다그침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같은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토끼와 거북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드렸죠. 혹시 아십니까? 그 얘기가 아까 제가 의문으로 남기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물론 이게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솝 우화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몇백 편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이 알려져서 이게 바로 국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공교롭게도 자본주의가 아주 크게 일반 그 사회 속에 퍼져나갈 때입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대답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다 뭐 괜찮아 쓸모있어 뭐 부지런하라고 하는 게 문제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지금 요즘에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데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제가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으로 분위기 조금 바꾸려 워낙 진지하게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나름대로 본 얘기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똑같이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 뜻인가? 내가 만약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한다면 누구 뜻인가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못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이나 다그침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그런 다그침 협박까지도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한번 쌀과 니를 가려보자. 이렇게 가리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즐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얘기나 다 교훈이 있으니까 이 교훈을 받아들여 다 들려주고 뭐 교훈 뭐 배웠니 몇 자리로 적어봐라 하는 문화교육이 아니라 바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아이들에게 위안과 치유가 되는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가릴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씨앗 삼아서요. 부지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은 저도요. 뭐 부지런한 게 뭐 나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요. 사람 부지런히 일해야지 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야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알아낸 사실인데요.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부지런 쓸데없는 부지런이 있고요.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도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럼 책을 읽은 얘기를 좀 드릴까요? 백인 선교사가 그들이 말하는 원주민이죠. 남태평양인지 어딘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주민이 사는 곳에 갔답니다.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가서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 백인 선교사가 보기에 참 한심했대요. 아주 빈, 그러니까 능률이 없는 아주 그 뭐 전혀 아주 시간만 잡아먹고 그 효과는 없는 그 배를 짜면은 하루 종일 짜는데 요만큼 짜. 이 선교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 짜는 기계를 배에 싣고 왔답니다. 그 배 짜는 기계는
그 사람들이 손으로 배를 일을 하는 배를 그 짜는 것보다 거의 10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선물로 주고 이제 선교사는 기대를 했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량이 10배로 늘어나겠구나. 근데 그 결과는 노동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삶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어서 생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슬기로웠던 거죠. 하지만 선교사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주 게으른 종족이구나. 이 종족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왜 옛날 우리 옛 이야기에 게으름 부리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 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해답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옛날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의미가 먹고 살기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그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은 다 키우면 거두어서 내가 먹고 식구들하고 나누어 먹고 조금 남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걸 팔아서 떼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해보셨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은 것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지런이라는 의미는 이건 숨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너 부지런해라,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마치 야 너 밥 먹어라, 밥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지런이라는 의미는 아까 그림에서 본 이 부지런과는 다릅니다. 이 부지런은 어떻게든 이 노동력을 쥐어짜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다그침이고요.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웃끼리는, 그러니까 이웃끼리의 그 말은 그 부지런의 의미는 오히려 너무 힘들게 일할까봐, 너무 힘들어서 몸 다칠까봐 걱정을 했지,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얘기는, 적어도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살아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이웃끼리는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아주 어떤 사람이 뭐, 놀기만 좋아해서 일을 전혀, 그런데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시골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다그쳐서 일하도록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그 사람을 뭐 먹고 살도록 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은 아니더라,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했죠. 그러면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옛 이야기에는 부지런하라는 얘기가 거의 없더라. 그럼 어떤 얘기냐? 게으름뱅이가 복받아서 잘 사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요, 처음에는 저도요, 이러한 이야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요행을, 뭐 이런 얘기를 옛날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 이제야 그 이야기를 가치를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뭐 물론 보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 더 우리가 봅시다. 보시다시피 게으름뱅이가 삽니다. 얼마나 게을렀냐면 아랫목에서 밥 먹고 입목에서 똥 싸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대목을 짐작해 보십시오. 얘가 이 게으름 때문에 혼나서 정신 차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다 이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를요, 정말로요, 다른 사람 아무 도움도 없이 저 혼자 힘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저도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사진을 찍어서 넣기가 너무 그 쪽수가 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으로 구도입하고 뭐 이렇게 이제 참 게으르게 일을 했죠. 일을 또 뭐 얼마나 게으르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강아지, 이제 참기름 먹인 강아지를 다들 아시다시피 산속에 끌고 가죠. 아, 그래서 이렇게 꿰어잡아서 온 조선팔도 호랑이 다 잡아서 이렇게 잘 삽니다. 역시 게으름 부리면서 보십시오. 자,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뭐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라는 이야기가 뭐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그러고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좁쌀 하나로 장가든 좋은가, 새끼 서발, 뭐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게으름병이가 게으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복받아서 잘 사는 얘기가 참 많더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참 잘 만들었죠, 이거. 예. 네. 저도 이거 만드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옆으로 돌리고 뭐 이런 효과가. 네. 참 재밌었어요. 자, 이를 보세요. 자, 새끼 서발처럼 느림보도 있고요. 오리밥 장군처럼 허풍쟁이도 있고요. 왕굴 장굴대처럼 장난꾸러기도 있고,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방귀쟁이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복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 별로 안 놀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한 것이 좋다는 거 우리 압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부지런해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할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그 선택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사납게 무조건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 이야기 속에는 바로 교훈이 있다 해도 이웃의 말이죠. 정말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교훈이죠. 다그치고 뭘 내놔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의 말로 교훈을 전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쌀과 뉘를 가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의용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좀 이 무시무시한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값진 교육일수록 옛 이야기는 재미뒤에 숨겨놓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옛 이야기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옛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글로 써봐라 했을 때 열이면 열 똑같은 말이 나온다면 저는 그것은 진짜 우리 옛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조심스럽게 짐작하건대 옛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요새 사람, 즉 다시 쓴 작가의 손에서 비틀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도 아직까지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옛날부터 전해온, 삶 속에서 전해온 얘기가 아니라 다시 쓴 작가가 머리로
그것을 아 이렇게 꾸몄으면 뭔가 재밌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되겠구나 교훈을 주는 얘기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적어도 작가는 그러한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그것을 정확히 가려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에 실린 얘기에는 다만 여러 각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각편이 있다면 그러한 각편을 듣고 이야기를 서로 견주어 볼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도 그렇죠. 두 번째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옛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즐기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옛 이야기는 놀이니까요. 만약 아이들이 이러한 교훈에 너무 억눌려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바로 주인공이 종이 되어서 훈계를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이야기. 바로 아까 살펴본 것 같이 게으름뱅이, 느림보, 장난꾸러기, 방귀쟁이 이런 주인공들이 신나게 자기 삶을 즐기는 이야기. 이제 왜 우리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은지 의문이 좀 풀리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보았답니다. 바로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난 즐기고 싶어요. 나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나도 부지런히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누가 나를 채찍을 들고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주인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때 주인공은 잘난 사람보다는 이렇게 게으름뱅이거나 바보이면 훨씬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보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로 한 편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 이사장님인 주중식 선생님께서 제게 그 글 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연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다듬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재밌는 그 놀이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란 말보다 뭐 좋은 말이 없을까요? 없나 봐요. 네. 그러면 그냥 쓰겠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고요. 나는 몇 번 해당되는지를 알아두시면 제가 이따 아주 재밌는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자, 이제 대충 마음으로 몇 가지인지 정해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한 개 이하입니까? 0에서 1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일터에서 승진하시거나 또는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시거나 또는 아주 크게 돈을 많이 버셔서 새 차를, 자동차를 장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해당되는 것이 두 개에서 네 개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 약간 어려움도 있고 남들처럼 고만고만하게 사시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웃과 어울려서 오순도순 잘 사실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제가 해드릴게요. 해당되는 거 그렇다가 5개 이상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게 경쟁에서 이기거나 일터에서 승진하거나 또는 새 아파트를 장만하시거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실 가능성은 적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소금. 다들 세 번째 해당되시나 봐요. 저는 그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들으시러 여기까지 시간 쓰시고 돈 쓰셔서 오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바보 아니고는 좀처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바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는 오늘 현실과 달리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삽니다. 바보뿐 아니라 느림보, 무슨 방귀쟁이, 장난꾸러기 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건 똑똑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바로 언제나 바보들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영어로 루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이야기는 다시 오늘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교과서 옛 이야기에서 이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